바대. 저 안에. 아이고, 연세가 이제 한 45 되겠는데, 아고 할매. 맞습니다. 네, 맞지. 45. 아이고, 나는 지금 큰 대수술 내는데요. 어디 아프지 않으셔가지고. 아이고, 가슴이 암이 왔어. 아이고, 가슴에 암이 네. 오셔가지고. 그래가. 그거 좀 쉬시지, 그 뭐 일하러 그 다니고. 제가 살았습니다. 아니, 그래, 아니, 쉬시지. 아이고, 그, 지금, 다 저, 이제. 아침에 그 밑에 그 평산에 그 할머니들 그 모여갖고 운동하고 하도 막 그런 데나 다니고 하시지. 예, 그럴 때 뭐도 많이 갑니다. 근데 나는 아파서요. 뭐 따갖고 하셨어요, 밭에 가가? 무증거리 좋겠다고. 또, 무추 좀 대배고. 무추 좀 대배고, 뭐, 이런 거. 몇 시에 나가셔가지고? 오후에 좀 먹고 왔어요. 점심 드시고 한참 걸어가지고 차 억수로 큰 그러니까 큰 차가 그래 생생생 오는데 예, 그, 큰 차 예, 걸어올리고 뭐, 제법 걸어올라야 되는데 제법 걸어오시네 그래. 아이 고마워 하시 고마워는 안 하셔도 되고 거리 가십니까? 예? 골 아니야 아니 할머니 내려주고 나는 가면 되지 뭐 차 있는데. 아이고 여보 이런 분이 어디 있군요. 뭐 딸내미 없죠? 시집 안 간 딸내미 없어요. 아유 또 장모님으로 또 이 나이에 시집 안 되겠어. 이 나이에 딸 멍청 있어 잘라. 맞지. 아이고 내가 죽다 살아가지고 일 보고 있다. 자녀분들은요? 다 아마도 지금 멀리 있고. 아 다 멀리 계시고. 할머니 혼자 사시네. 예, 그 혼자 산다. 아유, 외로우시겠다. 영감님 할아버지는요? 할아버지는 안 계시고 멀리 옛날에 가시고. 옛날에 돌아가시고. 에휴, 참 이런 거 보면 또 한편으로 또 마음이 많이 또 찡하고 어머니한테 저희 어머니한테도 잘해야지. 근데 저희 어머니는 할매. 저희 어머니는 계속 집을 나가래. 나가 살으래. 근데 나는 평생 같이 붙어 살고 싶은데, 계속 내 몸 나가래. 요새 이제 젊은 사람이 함께 살러 오거든요. 에? 젊은 사람이 며느리와 며느리들이 함께 살러 오거든요. 그렇지. 며느리들 같이 안 살라 가지. 예, 며느리들은 보통 안 살러 오거든요. 그렇지. 오래 나가서 재미있는. 참, 그 부모가 자식을 그렇게, 그렇게 먹을 거 안 먹고, 입을 거 안 입고 그러니까 키워봐야 다 소용없다는 말이. 너무 칠자가 있고 막 이런 사람도 지금 평상을 되어 많이 살고. 그런 사람들 다 또 혼자 사니. 혼자 사기 더 편해. 아, 혼자 사기 더 편해요. 그런 사람들은 막 혼자 사기 더 편해. 반대 있으면 내 며느리 수발해줘야 되고. 며느리 수발해도 해줘야 되고. 직접 된 게는. 하기야 직장 다니니까 네. 집에서 청소도 해야 되고. 네, 청소하게 밥을 먹이고, 손자 거다야 되고. 일이 얼마나 많소. 그러니까, 모두 그냥 떨어 나와서 하는 게. 따로. 아유, 나는 장가 안 가고 싶네, 진짜. 그런 거 보면. 자식은 낳고 싶은데. 그런 거 보면은. 그렇지. 참 며느리가 무서워 그러면 그런 거 뭐. 이제 세상이 나. 수술은 잘 됐습니까? 아니 잘 안 됐는지 자꾸 배가 아프고. 아 배가 아프시고. 네, 배가 아프고. 병원은 주기적으로 가시고요. 두 달 만에 안 무서워. 아. 근데 병원 열심히 다니셔야지. 그래도 앞으로 한 100년 더 사시지. 아이고, 원래 내가 9년, 한 5년 더 살면 90인데. 내가 90까지 살겠나. 아이고, 요새는 100세 시대 아닙니까? 100세 시대. 요리 어딜 또 간대. 예. 제 앞에 거 몇 동이세요? 101동. 일단 차비는 10만원 되겠습니다. 모르겠고.
얘기를 또. 아이고 뭐 그거 간데요. 내려 주면 아니 아니야. 저 모셔다 드릴게. 그 잠시 빨리 이렇게 올려. 모셔다 드릴게. 아이고 내는 요 그냥 요 차가 있으니까 나 편한데 할머니 한참 걸어가야 된다. 자, 101동 어디고 101동이 어디요? 이쪽이야? 예. 요 안으로 들어갈까요? 요요저 앞에 세워 드릴까? 그냥 저리 들어가면 돼. 아. 아이고 고맙세. 들어가세요, 어머. 예. 아, 뺑뺑이 넣으신다고? 예, 고맙지. 예, 들어가세요. 오래 사세요. 돼요. 예, 곧 땡기시면 됩니다. 오래 사세요, 할머니. 누나, 뭐, 차가 얼마나 기다려야 되는지. 아이고, 고맙습니다. 가세요, 할머니. 예, 예. 오래 계세요. 예?